안녕하세요. 1과 영문의 기본 구조, 적용 독해 4번 문제 들어갑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를 문장 삽입이라고 합니다. 문장 삽입.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먼저 주어진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도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문장이 주어졌는데요. 이 문장을 읽을 때, 아,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전에는 대략 어떤 내용이 꼭 나와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유형의 문제예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When the birds get close. 자, 새가 get close는요, 가까이 가다란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get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게 되다잖아요. close는 가까운이라는 뜻이니까 가까워지다죠. 가까워질 때. 새가 가까워질 때. 어디에? to the beehive. 자, 벌집이죠. 벌집. 꿀이 들어있는 벌집을 말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close는 눈을 감다. close라고 읽으면 눈을 감다, 문을 닫다 이렇게 닫는 거고요. close라고 읽으면서 가까운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벌집에 가까워질 때 it uses, 그 새가 사용한다. a slightly different call. slightly는 약간이죠. slightly different, 약간 다른 call은 부르는 거죠.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 이 소리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말하겠죠. to let, 시키기 위해서. let는 사역, 즉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키다예요. 시키다. 누구를? people, 사람들을. to know, 사람들을 알도록.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know, 알도록. let people know,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죠? the honey is close. 자, 꿀이 가까이 있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벌집 이라는 얘기 나오죠. 벌집. 바로 이 벌집 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 벌집으로 가까이 가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벌집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벌집에 가까이 가서 찾았다면 이제 꿀을 사람들이 다 따라 내겠죠. 이런 장면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The greater honey guide is a unique bird라고 했습니다. 뭐 큰 뭐 꿀 잡이새 꿀 honey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새다. 얘는 참 unique bird다. unique 발음 뭐니 unique라고 하시면 돼요. unique bird다. 아주 독특한 새입니다. The leaves. 그것은 사는데요. 자, 주격 관계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어떤 새냐면 사는 새인데요. 이렇게 했죠? 사는 새인데요. 순서대로 이해하세요. 어디 살죠? In the eastern part of Africa. 아프리카의 동부. Eastern은 동부죠. 동부 지역의 area에 살아요. It got its name. 그것은 얻었다. Got는 얻다잖아요. Its name. 그것의 이름을 얻었는데 because it guides. 왜냐하면 뭐 때문에? It guides. 그것이 안내하기 때문에. 누구를요? People. 사람들 어디로? To honey. 꿀로 안내한다는 얘기죠. 자, 가까이 아직 안 갔습니다. 꿀. Beehive에. To do so. 사람들을 꿀로 안내하기 위해서.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서. The greater honey guide calls out. 자, 그 큰 꿀잡이새는요. 소리를 내서 운다는 얘기죠. Calls out.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In a unique way.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꿀이 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어떤 독특한 방법이냐면 that is only used. 오직 사용되는. that is only used. be used는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되어지다죠. be used. 수동태니까. 물론 여기서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unique way. 독특한 방법인데 그 독특한 방법이 사용돼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를 주격관계대명사를 앞에 나와 있는 unique way라는 선행사로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세요.
물론 수식의 개념이긴 하지만, 왜냐면 계속적이냐, 계속적 용법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수식의 개념이에요. 즉, 계속적 용법은 쭉 나열되는 거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unique way를 꾸며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읽을 땐 자연스럽게 대명사를 마치 그 unique way에 대한 대명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돼요.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거냐? 사용되어질 수만 있어요. 언제? When it communicate with people. 자,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With people.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사용될 수, 오직 사용되는, 오직 사용되는. 그때만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 새가 지금 꿀 있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From high up in the trees. 자, 이제 그 장면을 이제 그려보세요. 아직까지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From high, 높이, up, 위에서부터. 머릿속에 그리세요. In the trees, 나무에. The bird sings its call. 새는 울음소리를 내는 거죠. Sing, 노래한다. 그것의 울음소리. 새의 울음소리를 call이라고 얘기했죠. 로 노래를 하고요. Waits,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겠죠. 그럼 얘는 waits, 기다리죠. For humans, 사람들이 to follow,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3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Beehive에 아직 가까이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봅시다. While it guides them, 그것이 그들을 안내할 동안에, 그것이, 즉 새들이 사람들 안내하는 동안에 while plu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죠. It stops frequently. Frequently, 자주라는 뜻입니다. Frequently, 자주. 그것은 멈춘다. 어떻게 멈춘다? Frequently, 자주 멈춘다. Frequently, 자주 멈춘다. Frequently, 자주. As it moves through the forest. 자, 숲을 통하여 그것이 움직일 때, 새가 쭉 이동할 때죠. As it moves, 그 새가 이동할 때. Through the forest, 그 숲을 따라서, 숲을 통과하면서 이동할 때. So that the humans don't get lost. 자기가 그냥 가버리면 사람들이 길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멈춘다는 얘기죠. So that 주어 동사는 뭐뭐 하도록 이래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So that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주로 주어 can이 나올 수 있는데 뭐뭐 하도록, can이 나오면 뭐뭐 할 수 있도록이 되겠죠. So that the humans, 사람들이 don't get lost, 길을 잃지 않도록이죠. 여기 get lost 동일하게 get plus 형용사는 뭐뭐 하게 되다죠. lost는 잃어버린 과거분사예요. 잃어버려진. get lost, 잃어버려지게 되다, 길을 잃다 라는 뜻으로 아주 자주, 자주 사용이 되는 동사입니다. get lost, 길을, I got lost, 난 길을 잃었어.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자, 그 다음 4번과 5번이 있는데요. 자, 우리 그 다음 것만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아직 꿀을,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는 사람들이 아직 꿀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After humans take the honey, 사람들이 꿀을 얻은 이후에 the birds can eat. 사람이 꿀을 얻었네요.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은 어디로 가야 돼요? 4번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연결이 되죠. The birds can eat the rest of the honeycomb. 자, 그 새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새는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요? The rest, 나머지. Rest는 여기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Rest는 쉬다, 휴식하다, 그리고 휴식이라는 명사, 여기서처럼 rest, 나머지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rest of the honeycomb. 자, 나머지죠. 그 honeycomb은 그 벌집을 말하는 거예요. 벌집의 나머지를 먹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새도 좋고 사람도 좋은 거죠. This relationship, 이러한 관계죠, 이러한 관계. The most beneficial between birds and humans. 가장 유익한 관계죠. Beneficial, 이익이 되는. 가장 유익한. Between birds, 새와 인간 사이에 가장 유익한 이런 관계는
has continued. 자, continue는 계속하다라는 뜻인데 has continued, 계속해 왔다라는 거죠. 계속되어 왔다. 현재 완료, 계속 이용법. For many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이죠. 수천 년 동안. Thousands of years는 수천 년인데 many thousand, 많은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천 년의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계속되어졌다 라고 내용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이 전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이 들어가기 적절한 곳을 찾을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관련된 문제풀이 방법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